이름하여 죽순 피자를 만들 예정인데요. 얼추 피자 모양과 비슷해졌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밥상. 아이들은 이것이 죽순 요리라는 사실을 알아볼까요? 드디어 꼬마 손님들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에다 딱 묻었어. 어린 시절 죽순 요리를 맛본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죽순 요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 그때 어린 시절 맛본 음식은 성인 되어서까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이 댄잎이 잘 말랐습니다. 이제 차를 우릴 차례인데요. 맑고 청아한 댄잎차가 몸과 정신까지 맑게 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니까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이 죽순 요리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 댄잎차로 마음까지 다스렸던 이 단영의 선민님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온 대나무 음식들, 그것이 이제는 대를 이어 현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500년 고택들이 멋들어진 향원당. 이곳은 전통 요리를 연구하고 전수하는 곳입니다. 입맛이 국적을 잃었다는 시대에 반갑게도 한국 요리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죽순을 테마로 어머니와 딸이 각기 다른 요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머니는 전통 요리, 딸은 현대 요리, 세대를 이어 죽순 요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머니 이양수 교수는 전통 그대로의 맛과 요리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옛날 조리법 그대로 죽순찜과 죽순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죽순찜이나 죽순전, 이것은 제철에 많이 나왔던 것을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요리라고 보죠. 딸 김수인 교수는 어머니와는 조금 다르게 한국 음식의 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양념들이 준비되는데요.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저는 오늘 죽순을 이용해서요, 그 약간 서양식 요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요리라면 적어도 죽순이 세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요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능수능란한 손놀림이 시작됐습니다. 이양수 교수는 길쭉하게 자른 죽순 위에 고기완자를 얹은 다음 시원한 채소를 곁들여 죽순찜을 준비합니다. 대나무 향기 가득한 갈비찜. 그 국물 맛의 깊이를 과연 딸이 알까요? 어머니도 딸의 요리가 궁금한가 봅니다. 딸 김수인 교수는 얇게 썬 죽순에 밥을 비벼 외국인을 겨냥한 스테이크식 떡갈비에 도전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딸의 요리가 낯설 뿐입니다. 죽순을 넣어 비빈 밥은 전처럼 부쳐냅니다.
이쯤 되면 접시 세팅을 준비할 때인데요. 어린 죽순 위에 밥을 얹고 그 위에 스테이크식 떡갈비를 올립니다. 언뜻 서양식 스테이크 모양인데요. 이쯤 되면 외국인들도 죽순 요리를 찾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의 두 번째 요리, 김장의 카드로 준비한 죽순 전입니다. 전통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밀, 그것은 양념이겠죠. 과연 어머니는 지금 준비하는 양념의 비법을 딸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딸은 어머니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손맛이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로부터 죽순전은 양반과 귀족들이 즐기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대중적인 음식보다는 선비들이 주로 많이 드셨고, 그냥 고려시대에는 귀족이라고 봐야 되고,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들이 주로 즐겨서 잡으셨던 음식입니다. 궁중에도 올라갔나요? 궁중에도 올라갔습니다. 죽순전은 올라갔습니다. 맛도 모양도 어머니의 요리는 품격으로 말합니다. 김수인 교수가 두 번째로 준비한 요리는 죽순 고유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죽순 떡찜입니다. 죽순은 그 향이 은은하여 다른 채소들과도 잘 섞이고 특유의 양념 맛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죽순이야말로 그 다른 음식을 빛나게 하는 가장 좋은 식재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념의 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식재료가 죽순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색무취의 매력 때문인지 죽순은 떡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제 모든 요리가 완성된 듯한데요. 어머니 이양수 교수는 전통 요리인 죽순전과 담백한 국물에 죽순찜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콤달콤한 죽순초회로 본인들의 입맛을 당깁니다. 이번엔 딸 김수인 교수의 요리를 볼까요? 현대적 감각의 죽순과 떡갈비, 떡과 양념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죽순떡찜, 거기다 죽순 야채 해물구이까지 모두가 국제감각입니다. 어머니와 딸의 전격 요리 대결. 죽순으로 만들어낸 전통과 현대식 맛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네, 드디어 시식 시간입니다. 딸이 만든 신개념 떡갈비를 어머니가 음미합니다. 어머니의 죽순찜은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았는데요. 딸 김수인 교수도 다시 한번 어머니 손맛에 깊이에 감동합니다. 진짜 그 우리 그 어머니의 손맛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깊은 맛을 내는 데는 저는 아직은 아주 부족하죠. 근데 보면서 아 저런 방법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이런 프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음식을 세계화해야 된다는 소중함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고개가 숙여지는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죽순과 야채를 넣어서 밥이랑 섞어서 한 음식은 제가 오늘 처음 먹어봐요. 맛이 좋네요. 쌈이라 쌈도 맛있어. 전통을 이어 미래로 죽순 요리의 맛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대나무 향기로부터 비롯되었을 그 맛의 매력에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죽순찜이 맛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전체적인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근데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도 죽순의 맛을 압니다.